어젯밤 강남 한복판에서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태연 씨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들보다 우선시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 이 진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독일산 고가의 회색 차량 앞부분이 택시를 들이받아 크게 부서졌습니다. 이 충돌로 택시는 앞서 가던 흰색 차량과 부딪히는 2차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어젯밤 7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7호선 학동역 부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가해 차량 운전자는 다름 아닌 걸그룹 소녀시대 리더 태연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판정됐고 사고 당시 조수석에 반려견이 있었던 것으로 미뤄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1차 추돌이 2차 피해로 이어지면서 택시 승객 2명과 흰색 외제차 운전자 1명이 경상을 입었는데 사고 직후 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 글이 SNS를 통해 번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고 당사자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현장 구조 등에서 피해자보다 우선시됐다는 주장입니다. 가수분이 가슴 통증을 호소를 하셨어요. 가슴 통증을 저희는 제일 우선 처치하게 돼 있거든요. 경찰은 태연 등 관련자들을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